48호 종목입니다. 48호. 자, 동사는요, 사업 부분이 몇 가지 됩니다. 자, IT 사업 부문, 그 다음에 컨설팅, 그 다음에 전자재료, 재료 사업부, 그 다음에 글로벌 사업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자탕 기업인데요. 대주주 물량이 뭐 괜찮습니다. 뭐 한 50% 이상 안정권이고요. 자, 재무 구조를 들어가서 보면, 뭐 영업이 흑자 지속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거의 뭐 한 4토막 넘게 났어요. 4토막 넘게 났는데, 자, 이런 종목이 지금 이제 2300원대를 바닥을 지지를 하고 이번에 다시 추가 상승권을 주면서 완전 바닥 턴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추가 하락이 또 한 번 올 것이냐, 그런 기술적 반등 구간에 지금 놓여져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진입 들어가실 땐 필히 손절가를 잡고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지금도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인데 내 토막이 주가가 밀렸는데 내가 미쳤어 매수해놓고 주가가 밀리면 나는 충분하게 추가 하락이 올 때 마무리 구간에 다시 2차 분할 매수로 들어갈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예 전략을 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지금 구간은 한번 다시 바닥 구간에서 2200원대에서 바닥 지지를 하면서 주가가 안정권을 지금 아직 완벽하게 찾고 있지 않은 구간입니다. 자, 불안정한 구간이기 때문에 전저점 2200원대를 깨고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고 진입 들어갈 거냐, 아니면 일단 21선에서 한번 1차 한번 진입하고 난 다음에 손절가를 잡고 들어갈 거냐, 아니면 분할 매수로 들어갈 거냐,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시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아직은 이평선이 아직 완전히 안정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전략을 철저하게 짜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자, 여러분들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종목이 이제 바닥을 잡고 주가가 안정권일 때 한번 내가 한번 진입 들어가겠다, 이런 사람들은 성급히 들어가지 마시고 주가의 흐름을 잘 보셨다가 전저점만 깨지 않고 지지권을 잡고 추가 반등권이 온다라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분할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종목은 아직 이평선이 안정권이 아닙니다. 안정권이 아니니까 안정권을 잡으려고 그러면 절대 자 2400원대를 깨고 내려가면 안 돼요. 자, 잘 알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